오늘은 어디에서나 휴대가 편하고 또 사용하기 간편한 포터블 달리 슬라이더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작아서 정말 괜찮을까 라고 고민을 했었었는데 영상을 막 시작을 하셨거나 아니면 적은 투자로 영상의 퀄리티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주문을 했을 때에는 좀 부피가 있겠지라는 마음이 컸었는데요, 실제로 박스 사이즈를 보니 처음에 이게 뭐지? 내가 이런 걸 주문했나? 라고 할 정도로 작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으면서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는 달리와 그 리모컨, 설명서, 여분의 고무 패킹과 키, USB 차저가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CR2032 3V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을 사용했을 때 일시정지, 뭐 방향 조절과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달리 자체를 보게 되면은 메인 모터가 달린 바퀴가 있는데 메인으로 돌고 나머지 두 개는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특히 각도를 손쉽게 볼 수가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서 같은 각도로 맞추는 데는 참 편리합니다. 조금 뻑뻑한 느낌은 들지만은 이 부분은 만약에 달리가 움직일 때 바퀴가 다른 각도로 풀리지 않게 도와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래도 좀 뻑뻑하다라고 하면은 조인트를 살짝 풀어주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볼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절하면은 원을 더 크게 그릴 수 있도록 됩니다. 각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찍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메라에 따라서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는데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는 USB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한데요, 약 한 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해 봤을 때는요, 배터리가 나간 적은 없었어요. 뭐 배터리 생각을 안 하시고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만약에 이 달리를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은 뭐 사진보다는 영상을 더 많이 찍으시겠지만 계속해서 영상을 찍을 때 1시간 쭉 사용을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때만 잠시 켰다가 뭐 끄고 하면 뭐 한 번 충전으로 정말로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반대편에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과 또 방향 버튼이 있는데 스피드는 이 버튼을 사용해도 되고요, 또 리모트를 사용해도 됩니다. 달리를 사용하면 혼자 촬영을 할 때에도 뭐 카메라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며 특히 여러분이 언박싱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물건 영상을 찍으실 때에는 정말로 편안하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안에 뭐 사물을 잘 세팅을 하면요, 자동적으로 360도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작은 카메라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짝 느낀 것은 스마트폰 중에서도 만약에 조금 가벼운 것이라고 하면요, 모터의 흔들림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헤드를 조금 무거운 것을 사용해서 달리를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을 잡아주면 좋을 듯 하고요. 저는 주로 책상 위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표면이 매끄럽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것이 이 주황색 부분이 고무이기 때문에 다른 콘크리트나 아니면 샤프한 뭐 다른 것이 있는 곳에서는 고무 패킹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 모터 소리가 나기 때문에요, 비롤용이 아니라 메인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이 마이크의 소리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에 이 사이즈 그리고 이 기능성을 봤을 때는 정말로 가성비가 좋은 달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달리 자체가 구입은 하나 하고 싶은데 조금 가격적인 면이 부담이 돼서 여태까지 구입을 하시지 못하셨던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오늘 간단하게 구입한 첫 달리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브랜드 회사 말고도 참 비슷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신다면 밑에 내용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도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로 더 많은 카메라 장비에 관한 소식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